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한 색상의 노란실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실 사이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리 하나가 바늘에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빼주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드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서 총 9개 세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그대로 원 안에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걸리면 얘네들을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늘에 실 한번 감아 주시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늘 이렇게 세 줄이 걸리는데 두 줄을 빼주시고 또두 줄을 빼셔 가지고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한번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서 총 9개 세트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좀 모아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만들고 사슬 하나 만들어진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여기 앞에 부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보시면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총 9개가 있는데 각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5개 모아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공간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은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나오시면은 바늘 이렇게 두 줄이 걸리는데 이두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뜨기를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먼저 빼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줄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또두줄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두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5개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걸려 있는 실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한번 감아 주시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세 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네 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다섯 개. 자, 이렇게 다시 미완성 한길긴뜨기 5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걸려 있는 실들
쏙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공간 안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 떠주시고 사슬 일곱 개까지 다 만들어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모아 떠준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 하얀 실 한 번 더 쓸 거기 때문에 세이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 마무리 했습니다. 네,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사슬 4개로 뒷부분에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여기 지금 시작했던 바로 옆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 떠준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옆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 떠준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 떠준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방법으로 사슬 네 개로 줄들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홉 번째 사슬줄까지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시작했던 빼뜨기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실 한번 다시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 4개 사슬줄들은 뒤로 보내시고 7개 사슬줄들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크로바실 준비를 했고요. 이 크로바실로는 여기 앞에 예쁘게 수 놓아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편물을 보시면은 사슬 7개로 만들어진 고리 말고 사슬 4개로 만들어진 각 고리 안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각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4개씩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정하신 고리가 있으면은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걸리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리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다시 같은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네 개. 자, 이렇게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네 개 만들어주셨으면은 옆으로 이동하면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한길긴뜨기 네 개. 자, 이렇게 한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네 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옆에 고리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세 개, 한길 긴뜨기 네 개,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리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고리 안에 한길 긴뜨기 4개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까지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해 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바시는 또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빼셔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 정리하고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크로바실은 뒤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셔서 뒤에서 빼뜨기 하셔서 안쪽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실들은 몸통이랑 같이 잡고 떠줬기 때문에 그냥 쑥쑥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진한 색상의 노란 실 준비를 했고요. 이 노란 실로는 여기 몸 바탕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보시면은 우리 고리 안에 한길 긴뜨기 4개 만들어졌고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는 한길 긴뜨기 6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4개의 한길 긴뜨기 2개 2개 이렇게 가르시면은 고랑이 하나 생기는데 이 고랑 안에는 이 사슬줄 묶어주는 작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은 바늘 쑥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바늘에 두 줄이 생기면 얘네 두 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드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계속해서 바늘에 실 한번 감아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을 빼셔가지고 또 하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네 개,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여섯 개.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여섯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사슬줄 묶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사슬줄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우리 한길긴뜨기 4개, 2개 2개 가르셔서 가운데 바늘을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6개 해주시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4개 만들어준 사이에서는 한길긴뜨기 2개로 이 사슬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 만들었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한길긴뜨기 6개. 자, 이렇게 또한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6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이 사슬줄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두 개, 두개 나누신 다음에 나눠진 고랑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 긴티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티기 또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여 같은 패턴으로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해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했고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실 뒤로 가져오신 다음에 뒤에 실 바늘을 넣으셔서 한 번 더 뒤로 이렇게 빼뜨기 하시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이 길면은 한번 잘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금사 준비했고요. 이 금사로는 여기 앞에 포인트 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이렇게 손가락에 절어 주신 다음에 편물 뒤로 가져가 주시고 어디에서 시작을 할 거냐면은 우리 처음 한길 긴뜨기 떠주고 사슬 하나 만들어준 공간 안에 바늘을 쑥 넣어 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 공간으로 가셔서 바늘을 다시 뒤로 가지고 나가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다시 옆에 공간으로 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공간에 바늘 뒤로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그리고 다시 옆에 공간으로 가셔서 바늘 뒤로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여 같은 패턴으로 여기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고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공간에 바늘을 앞으로 이렇게 뒤로 넣어 주신 다음에 빼놨던 실을 바늘에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사는 다 썼으니까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 빼신 다음에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고 이 두 개의 금사실을 같이 풀리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한 두 번 정도 세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주는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다시 준비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여기 수세미 뒷부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받습니다. 여기서 컵받침을 만드실 분들은 수세미 뒷부분 만드실 필요 없이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 테두리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뭘 할 거냐면은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어디에 살 거냐면은 아무데서나 하셔도 되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6개 첫 코 머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 머리에 바늘을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늘에 두 줄이 걸리는데 이 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드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코에도 한 길 긴티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 긴티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 긴티기 하나씩 하셔가지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 길 긴티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티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샷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 줄임단이 되겠고요. 한길 긴뜨기 두코 떠준 다음에 다음은 한길 긴뜨기 두 코만 떠서 코 줄임 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 한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나온 다음에 짧은 튀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각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여기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얘네들을 쏙 빼셔가지고 이렇게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그런 다음에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걸려 있는 실들을 한꺼번에 쏙 빼셔서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쭉 뜨셔가지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에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묶어주는 샷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되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작업은 한길 긴뜨기 하나 떠주고 두 개의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줘서 네, 코줄임 하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빼뜨기 한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이 두 줄이 생기면 쏙 빼주시고 짧은 튀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드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옆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은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리는데 이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서 네,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과 방법으로 쭉 떠주시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해 주시고 여기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은 바로 두꺼주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시고 우리 여기 빼뜨기 한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 빼셔가지고 미완성인디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각 코에 미완성 긴뜨기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있는 실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쭉 떠주시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두 코머 떠준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여기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떠준 코머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그러니까 세 코 줄이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빼뜨기 한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 줄을 빼셔 가지고 미완성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미완성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미완성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세 개의 미완성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있는 실들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지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바늘에 있는 실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지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세 코 모아 떠준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세 코 모아 떠준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잘라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셔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작게 구멍이 생겼는데 얘를 메꿔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빼뜨기 한 바로 옆에 코에 줄 위에 줄에만 바늘을 걸어 주시고 실 걸어서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코에도 위에 줄에만 바늘 걸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에 코에도 위에 줄에만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 옆에 코에도 위에 줄에만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돗바늘로 하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바늘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 쭉 잡아 당기셔서 얘네들 모아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을
코에 넣으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나서 실이 길면은 잘라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이 좀 더 길면은 또 한 번 잘라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다시 준비를 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마지막 단계인 여기 테두리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디에서 할 거냐면은 우리 한길긴뜨기 6개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한길긴뜨기 2코 만들어졌는데 그 2코 사이에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코를 가운데 코에 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리는데 이 앞에 있는 줄을 이렇게 쏙 빼셔가지고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여섯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이에 가운데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 주시고 여섯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시작했던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셔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실 뒤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실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이 두 줄을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안쪽으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물을 좀 만져주셔가지고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실로 크로바 실로 수놓인 예쁜 수세미 또는 컵받침 만들어 봤습니다. 뒷부분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앞부분 역시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